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통신원 도영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파리 역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전 세계 통신원이 있으세요. 프랑스 부부들은 과연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정적인 남자로 알려진 프랑스 남자들 부럽습니다. 과연 육아 방식은 어떨까요? 예. 진짜 아빠가 많아요. 자, 프랑스 남자 과연 소문대로 가정적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죠. 그럴까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드리앙 씨 댁을 찾았는데요. 보니까 애들 밥도 먹이고 이렇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유 자상한 아빠 맞네요. 정말 자상하시네요. 네. Vous n'avez pas souci si quand votre mari a gardé vos enfants? Non, pas du tout. Adrien a l'habitude de s'occuper des enfants, donc je lui fais confiance, il n'y a pas de problème. 프랑스의 아빠들이 이렇게 육아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건 일찌감치 아빠 육아휴직제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요. 제도가 있긴 있죠, 우리도. 대체 인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출산이나 육아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요울함에서 무덤까지를 지원해준다는 복지국가 스웨덴. 과연 이곳의 육아 문화는 어떨까요? Hey, hey, morning, white. Jag heter Susanna. Jag är mamma till Kevin som är 6 år. Och jag ska prata lite om förskolesystemet i Sverige. 케빈 엄마는 출근하기 전 이곳 타가소에 아들을 맡기는데요. 네. 스웨덴의 모든 타가소는 공립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Det är lite olika, men vanligtvis är det efter ett år och då ligger avgiften på omkring mellan 300 och 600 kronor.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아이 한 명당 매월 1000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경우에 육아휴직에 480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 60일이 아빠 육아휴직으로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세계 각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1년, 스웨덴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예,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우리나라는 통상 임금의 40%, 스웨덴은 약 80%나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육아 제도가 다른 만큼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자유, 평등, 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 하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유럽에서 아주 엄격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유럽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스웨덴 엄마들, 엄격한 프랑스 엄마들과는 달리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키운다고 해요. 네, 전 세계 엄마들 육아 문화는 각기 다르지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